안녕하세요. 원어골프의 김현우프로입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흉추의 가동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백스윙에 대해서 그리고 팔로우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백스윙과 팔로우에 굉장히 좀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 등이 굽는 골퍼.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골퍼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C파스처라는 거는 셋업을 했을 때 등이 이렇게 굽어 계시는 분들이죠. 등이 굽어져 있다면은 아무래도 척추가 바로 서 있지 않아서 머리가 우측 또는 좌측으로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많은 프로님들이 뭐 등을 펴줘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횡격막이 약간 좀 더 팽창될 수 있게끔 윗가슴으로 숨을 들여마셔서 셋업을 해라 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몸이 안 되시는 골퍼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무직을 하신다거나 가정주부분들이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말이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있는 라운드 숄더 그런 골퍼분들을 위한 오늘 트레이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뭐 어떻게 이제 오늘은 훈련을 하면 될까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런 상체의 회전을 만들어내면서 몸의 가동성을 만들었는데 오늘 C포스처라는 동작은 작아져 있는 짧아진 근육들이 있어요. 앞쪽에 가슴 근육, 목에서는 뭐 견갑과근이나 네. 상부승모근 이런 목 주변 근육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흉추를 펼칠 수 있는 흉추에 대한 신전 동작들을 꼭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의자를 활용해서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의자. 자, 벽면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네. 우리가 의자를 활용하셔도 좋은데 역시 의자를 썼을 때는 또 무릎을 바닥에 좀 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쿠션이 있는 위치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무릎이 아프니까요? 네. 제가 이 의자를 조금만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네. 자, 뭐 소파나 의자 팔걸이에 제 팔꿈치를 걸칠 거고요. 네. 간격은 긴 한복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깨하고 날개뼈 주변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흉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C자 구분 등을 한번 펼쳐 볼 거예요. 자, 양손은 머리 뒤로 그리고 팔꿈치를 어깨 넓이로 걸쳐 놓고 자, 엉덩이는 뒤로 향하고 가슴과 네. 어깨는 아래로 향하면서 몸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쭉 다시 이것도 숨을 내쉬면서 하는 건가 내려갈 때? 네, 그렇죠.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네. 뒤로 이동하면서 뱉어내는 호흡 그리고 5초간 유지한다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뒤로 빠진다라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네. 엉덩이는 뒤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광대근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칭이 되니까 백스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쭉 천천히 지그시 이렇게 쭉 힙이 좀 빠진다라는 느낌. 제가 트레이너 같네요. 자, 다시. 네, 자. 제가 이제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푸르니 한번 또 직접 해보실까요? 아, 저도 이거 사실 영상 찍기 전에 해봤는데 네. 저 이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동작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잡아서 자, 다운 시켜야 될 위치는 날개뼈 주변을 아래로 어깨와 날개뼈를 아래로 엉덩이는 뒷면으로 그래서 허리가 또 너무 이런 S라인을 그리지 않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자 플랫백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자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고 척추를 빼준다라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머리하고 떨어져도 괜찮나요? 네, 손은 가능하시면 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주변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가볍게 고정시켜놓는 정도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자, 엉덩이는 뒤로 어깨는 가슴은 아래로 뱉어내는 네. 호흡 맞춰주시고 네, 굉장히 이거는 진짜 네. 등이 많이 굽어 계시고 역시나 어떤 광대근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 그러니까 백스윙을 네. 잘 못 올리신 분 골퍼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제 훈련이 다 된 건가요? 네, 지금 우리 스트레칭을 이렇게 흉추 신전을 시키는 동작으로는 제일 대표적인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번에는 좀 스틱 혹은 뭐 아이언 네. 활용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드라이버를 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뭐 클럽을 활용한 운동
이라고 좀 접근을 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시면 다른 뭐 긴 우산이라든지 다른 스틱을 활용해 주시면 운동에는 아마 조금 더 적합하실 거예요. 오늘은 좀 더 활용성이 접근하기 좋은 클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흉추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펼쳐줘야 될 근육들이 있어요. 네. 등을 펼쳐야 되는데 흉추 신전 동작에 필요한 동작이라면 우리가 여기 라운드 숄더도 항상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어깨가 안쪽으로 굽은 네, 어깨가 안쪽으로 굽고 턱, 목은 앞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이런 동작들에 대해서 반대로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이 스틱을 활용한 동작이 되는 거겠죠. 네. 자동으로 겨드랑이, 날개뼈 사이에 이렇게 스틱을 걸쳐주시면 네. 어깨랑 가슴이 오픈되면서 내가 평상시랑은 다른 자세를 좀 취하게 될 네. 거예요. 이 자세에서 우리는 그대로 힙힌지라고 하는 동작, 어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고관절을 낮추는 이런 동작처럼 이 느낌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셋업보다는 더 큰 움직임으로 스트레칭을 시킬 거예요. 요 동작을 첫 번째로 한번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에 껴서 가능하시면 네. 조금 더 높은 위치, 겨드랑이 바로 아래까지 온 데까지 하시고 네. 네. 이 정도로 걸쳐주시고 일단 차렷 자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슴 펴고 네. 어깨 넘겨주고 시선은 그렇죠. 네. 정면 보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 고관절 멀리 보내면서 무릎은 구부려 하나요? 무릎은 가능한 편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 다리 뒤에 우리 햄스트링이라고 네. 하는 이 근육이 내가 되게 타이트하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네. 같이 늘려주시면 결국엔 이 타이트한 근육이 우리가 또 등을 둥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몸에 있는 백머슬들이 다 좀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어떤 몸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이 팔을 안쪽으로 좀 당길 네, 수가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골프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 안에 이 샤프트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이 팔을 안쪽으로 많이 당겨주신다거나 몸이 안 내려간다고 해서 힘으로 강압적으로 내리시면 이게 쉽게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너무 뭐 체중이나 힘을 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얹어준다라는 느낌만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대한 가볍게 걸쳐놓은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몇 세트 정도 해야 하나요? 지금 운동을 12번씩 우리가 두 번 혹은 세 번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말이죠. 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저는 또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좀 쉬운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저는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뒤쪽에 햄스트링하고 여기 후면 근육들이 네.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잖아요. 이게 어드레스 때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셋업 때 이렇게 무릎이 앞쪽으로 나오면서 체중 분배가 뒤로 가시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퇴행성이나 이런 것들이 온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드레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후면 근육의 길이가 좀 더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근육을 당기게 됩니다. 이 뒤에서 이 뭐라고 하나 비복근, 햄스트링, 대둔근, 기립근 이 후면 근육 쪽이 근육을 당기기 때문에 나의 몸은 자꾸 이렇게 어드레스 때 이렇게 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골퍼분들께서도 지금 이 훈련을 해주시면은 훨씬 좀 더 공격적인 어드레스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보다 신속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체중 인동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이 좀 길죠. 네. 그럼 다음 동작은 저희가 지금 방금 고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을 좀 만들면서 네. 흉추, 등을 곧게 편 상태의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에다가 회전하는 움직임까지 하나 더 추가하실 건데 네. 자, 곧게 펼친 등, 스틱을 활용해서 네. 곧게 펼친 등으로 네. 그리고 고관절을 엉덩이 빼준 상태 그리고 이제 회전 움직임을 한번 추가시켜 봅니다. 네. 시선은 정면으로 고정 그리고 스틱이 그대로 회전될 수 있게끔 백스윙과 팔로우 쪽으로 몸의 움직임을 자, 이렇게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또 아마추어 분들의 시선으로 네. 이 스틱이 딱 붙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붙여서 말이죠? 네. 맞나요? 지금처럼 한 동작 하시고 중간에 멈춰서 다시 정렬해 주시고 네. 다시 반대 방향 움직여 주시고 근데 이 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빈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붙어서 스트레칭을 우리가 저희가 할 때도 네. 팔이나 어깨가 먼저가 아닌 항상 몸통을 먼저 움직였었죠. 몸통으로 손은 그대로 그냥 두고 네. 몸통의 회전만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라운드 숄더 그다음에 네. C 파스처가 있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한 내용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다음은 저희가 목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볼 거예요. 경추. 네, 그렇죠. 네. 경추. 편안한 경추가 또 스윙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맞아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어골프의 김현우 프로였습니다. 네. 짐올리 이그모트 대회였습니다.